만나서 걸으면 돼 그거는 그냥. 귀찮긴 하지만 만나서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나 아만다 이미 가입돼 있다는데 얘들아? 이미 가입이 돼 있다네? 일단 로그인 해볼게 얘들아. 무슨 일이지 이게? 내가 언제 했더라? 회원가입 미완료 안내.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은 계정입니다. 회원가입을 이어서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잖아. 해본 적이 없는데 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땐 미성년자 때 가입하다가 실패했나봐. 내가 볼 땐 근데 그래. 성인 되곤 이거 할 일이 없었거든? 미성년자 때 했을지도. 프로필 사진 작성? 아, 프로필 사진을 골라야 된다. 얘들아, 그럼 나랑 같이 프로필 사진을 골라줄래? 자, 일단은 첫 번째 사진. 요거. 근데 이거 약간 턱 깎아주신 것 같아. 이 턱이 줄어들었어, 턱. 요 사진. 아, 이 사진 근데 레전드 잘 나오긴 했는데. 셀카 느낌이 너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연예인 사진 쓴 거 아니야? 이랬을 것 같아. 뭔가 너무 분위기가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너무 각 잡은 느낌이야. 그리고 요거. 이건 약간 사진이 카메라 좀 닦고 찍지. 요건 잘 나왔는데? 이건 어때? 이거 남친 짤. 아니 별론가? 근데 이거 별로지 얘들아. 나 진짜 셀카 고장인 것 같아. 그지? 어휴? 야 왜 그 정도야? 이거는 이거 리플에서 찍은 거. 이거 좀 귀엽지 않아? 오케이, 그럼 이걸 대표 사진으로 할까? 김영둥 전면 카메라 뺏어야 할 듯.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 이건 어때? 이것도 좋지. 그럼 이것도 그냥 넣는 걸로. 썸네일까지는 아니고 이것도. 뭐야. 오케이, 깔끔하지 깔끔하지. 내가 볼 땐 스케일을 좀 더 크게 해야 돼. 닉네임을 뭘로 하지? 닉네임 중요한데? 닉네임을 내 컨셉에 맞게 키링남으로 갑니다. 키링남. 나를 주머니에 넣어줄 수 있는 여자. 학교? 인문계구나. 학교를 해야 돼? 호그와트는 너무 흔하잖아. 호그와트는 너무 뻔한데. 좀 재밌는 학교 없나? 키링남이니까 아트박스? 왜 이렇게 턴지야 너네? 아트박스에서 팔 것 같은 거지. 배우가 되고 싶은 키링남. 키 왜 163이냐고 사진 보고 정한 거냐고. 이런 슈뱅 어떻게 알았지? 사진 보고 키가 판단이 됐나? 아 잠깐, 이거 키의 점수 반영. 아 솔직하게 가겠습니다. 솔직하게 갈게요. 솔직하게 이런 슈뱅. 혈액형 A형 맞고. 성격 유머있는 낙천적인 귀여운. 이거 사진 보고 해줬나봐. 비흡연. 음주. 술자리를 즐김. 프로필 작성 완료. 평균적으로 24시간 정도 소요된다는데 얘들아. 키링남 23세. 야 대기자수 벌써 5명이야 아 어때 얘들아? 괜찮은데? 배우가 되고 싶은 키링남 23세. 장난쳐서 점수 짜게 줄 듯? 아니야, 이런 장난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블랙이 되냐 마냐로? 포인트 도박? 이거 좀 빡세잖아. 역배 걸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랬는데 슈방 브론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얘들아, 나 근데 블랙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얘들아 그래도 나 그래도 블랙은 되지 않을까 얘들아? 블랙은 천상계? 아 그 정도야? 근데 얘들아 이거 블랙 나 안 나오면은 나 진짜 가오 상한다. 투표 마음 아프네. 너네 왜 너네 블랙이 많이 안 걸었어? 너네 아직 날 잘 모르는구나? 이런 슈뱅. 얘들아 나 지금 심사 93% 됐거든? 저는 지금 거의 결과가 보여요. 제 표정 보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제 표정 보고 알아서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연 영둥이가 블랙이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 포인트 도박 걸어주시고요. 지금 내 몰골이 블랙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그 영둥이 잘 나온 사진. 영둥이 꾸몄을 때 블랙에 나오냐? 에이 블랙까지는 아니다 해주시면 돼요. 방금 심사 완료됐습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 나왔고요. 5분 동안 아만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러면 나 근데 궁금한 게, 내가 만약에 블랙 나오면은 나는 블랙인 사람끼리 매치가 되는 거야? 그 언저리 등급? 아 근데 잘 돼 있다. 그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거잖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받은, 그리고 그 사람들도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은, 진짜 비슷한 수준의 외모끼리 또 이제 매치가 되겠네. 근데 이거 다른 어플은 남성이 90%가 그렇다던데? 이거 평가 남자들이 해준 거 아니지? 그럼 나 화내? 여성분들이 해주셨겠지 평가는? 근데 지금 1.8만 포인트 대 1.7만 포인트야. 생각보다 영둥이 블랙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가능의 전재산 걸었다? 아 저분 전재산인가봐 저게. 저 이거 평가받고 플레이까지는 안 하는 게 낫겠지? 플레이까지는 안 하는 게 낫겠지? 만약에 상대 여성분이 상위 골드 블랙이면은 진짜 졸라 예쁘신 분들 아니야? 플레이까지는 이제 광고 들어오면? 아만다! 그리고 그 비슷한 관련된 어플 광고주분님들,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으니까 광고 주세요.
요즘 솔직히 웬만하면은 이게 뽀샵이 많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도는 어느 정도 들어간 건 이해해주지. 나는 인스타에 올리는 웬만한 모든 사진 포샵 아예 안 해. 아예 그냥 보정을 아예 안 해. 근데 이제 사진작가분들이 찍어준 사진은 내가 보정을 안 해달라 해도 보정을 해서 주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은 전부 다 보정 하나도 안 하고 올린다는 점. 애초에 나는 포샵을 안 하는 게 나는 애초에 동영상에 등장하는 비디오에 등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샵하면 오히려 더 이상해. 얘 동영상이랑 다른데? 이 새끼 포샵했는데?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떤 여성분들 인스타를 염탐할 때 사진만 있는 사람 솔직히 잘 못 믿긴 해. 어느 정도 티가 난다 해도 릴스를 찍거나 어디 비디오에 나온 거나 영상을 찍는 사람이라든지 뭐 브이로그가 있다든지 그럼 진짜 믿을만해. 영상은 못 속이거든. 영상은 진짜 속이기 힘들어. 그리고 누가 봐도 둥이 사진은 일반캠 느낌 나. 그치 그치. 내가 그냥 아이폰 기본 카메라 느낌으로 사진 많이 찍고 올리니까. 동영상도 보정하던데? 만나서 걸으면 돼 그거는 그냥. 귀찮긴 하지만 만나서 죄송합니다. 다른 분이 오셨네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둥이는 진짜 카메라에 잘 나오는 얼굴이다. 나는 그게 난 당연히 나한테는 칭찬이었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야 그거 너 꼽주는 거야. 너 실물 못생겼다는 뜻임 이러더라고. 근데 친한 친구들이 말해준 거거든. 친한 친구들이 내 얼굴 보면서 잘생겼다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카메라에 나오니까 야 너 카메라에 나오니까 존나 잘생겼더라잉? 이거였기 때문에 나한테 칭찬이었어.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만약에 나를 어떤 팬분이 처음 봤는데 와 영둥이님 카메라가 진짜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꼽주는 게 맞지만 친했던 친구가 야 너 카메라에 진짜 잘 나오더라 이건 나한테 칭찬이지 그런 뉘앙스였어. 그래서 기분 좋았지. 그리고 이제 팬분들이 이제 만나면은 실물이 잘생겼다 실물이 진짜 개쩐다 해주시는 분들 많았고 그리고 나는 뭐 잘생겼다 뭐 막 이런 칭찬들보다 영둥이님 생각보다 키 크시던데? 전 이거 그냥 춤춥니다. 그 말 들으면 바로 로봇춤. 그게 진짜 칭찬이거든 나한테는. 영둥이님 생각보다 키 안 작으시던데요? 170.7? 이 정도 되시는 것 같던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 등급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생각보다 재밌어요.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재밌습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둥이의 등급은 빠밤빠밤빠밤 상위 27% 골드예요. 골드인데 이거 봐봐 블랙에 가까운 골드야. 나 블랙 나올 줄 알았는데 슈뱅. 얘들아 나 진짜 블랙 나올 뻔했어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나 가오는 안 죽는 정도 아니냐? 아무튼 예측 결과는 불가능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재산 박으신 분 죄송해요. 왜 죄송해? 난 죄송하지 않아. 난 자랑스러워 이 결과. 너무 잘생겨서 도용 같아서 점수 낮게 준 거 아니냐고. 내가 볼 때도 그래. 좀 아쉽긴 한데 아쉬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아만다 시작합니다. 그 계정 얼마에 파실래요? 여러분들 골드 블랙 사이에 있는 계정 팝니다. 이런 슈뱅. 여러분들 참고로 아만다 광고 아닙니다. 이거 팬분이 이제 한번 컨텐츠로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하는 거고요. 광고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아만다 어플 한번쯤 해보면 이거 뭐 광고 같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아만다 했는데 상위 27% 나왔고요. 이거 유튜브 종료 멘트거든요 여러분. 좀 아쉽기도 하면서도 만족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방송 종료되면은 바로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집 주변 매칭합니다. 모르는 내일이 궁금해. 내 위로.